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? 작년에 완전 그 선풍적인 또 인기를 자랑을 했던 의지의 히어로 거의 뭐 100만 년 만에 찾아왔습니다. 이 게임을 왜 다시 하느냐? 문득 또 궁금해지더라고요. 뭐가 업데이트 됐을지도 궁금하고 한때 재밌게 즐겼던 게임으로서 어떤 바뀐 점들이 좀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과 또 추억도 살릴 겸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뭐 토너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또 추가가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리그 형식으로 점수 쌓아가지고 헬멧을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생겼네. 새로운 게 뭐 추가됐나? 아이버, 이거는 못 사는 거구나. 이게 리그를 토너먼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투구들이군요. 자, 그리고 보면은 새로운 펫이 생겼는데 무려 천사라는 게 있습니다. 우와, 저 뭐지? 능력이 감이 전혀 안 오거든요. 천사라는 거 봐서 약간 한번 부활시켜주는 그런 거 아닐까요? 자, 이 천사를 구하기 위해서 기사단 멤버십이란 걸 들어야 됩니다. 3일 무료 체험 이후 주당 9,500원. 보통 이런 거는 진짜 가성비가 개구리거든요. 거의 뭐 이거 호날두 수준의 날먹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거 해놓고 깜빡하고 취소 안 하면은 매 주마다 9,500원씩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. 아,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무료 체험 전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. 오케이, 기사단 좋아 좋아 좋아. 와, 썬나이트 플러스 천사까지 달고 다니니까 이거 뭔데? 오랜만에 의지의 히어로 그 감각 살아있을지 한번 봅시다. 와, 이것도 추억이다 진짜. 자, 일단은 천사의 능력 한번 궁금하거든요? 너 뭐하냐? 얘 일 안 하는데요? 저기요? 뭐야, 위에서 창 날리는 게 다요? 하이. 오케이, 이런 거 피해주고. 잠깐만, 저 천사 뭐야 근데? 일을 안 해! 철철철철. 와, 오랜만에 100점 맞다. 아니, 이거 그냥 제가 들고 있는 펫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?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. 그냥 위에서 창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톡톡. 자, 오랜만에 포즈 뚫뚫겨 펩시다. 별거 아니고요. 어, 공주님 잘 지내셨어요? 제가 또 거의 100만 년 만에 한번 구하러 왔습니다. 아, 뭐야? 신규 헬멧 용 등장. 요거 저는 좀 레벨업해서 키워볼 만하다. 뿡뿡뿡뿡뿡뿡. 어이허이허이. 아,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또 할만하네. 나쁘진 않아. 이게 의지의 히어로가 인기가 떨어진 이유가 게임 자체는 되게 잘 만들었었는데 업데이트를 안 하다 보니까 게임 방식이 똑같아가지고 그만해서 이게 인기가 떨어졌던 거지. 게임 자체는 할만했어. 고스트 빌에서 이게 무기가 조금 빨리 레벨업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. 자, 이거 뒤에서 오지게 쫓아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구 잡아서 출발해야 돼요. 터. 방심하지 마. 수리검. 아, 이거 또 어디 갔어? 불꽃 소드, 그렇지. 뚜이씨.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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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둘, 셋. 신중하게 하나씩 하나씩 아오! 와 이거 오랜만이니까 힘들다 하기.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올해 초반인가요? 근 1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? 200점. 아, 오케이 300점 돌파 간다! 저 300점 보스 들어와. 한번 떨어지면서 오케이. 어우 빡세. 어 유령이 아직까지는 별로 안 쫓아와요. 아이고 아우 이런 스페셜 맵 같은 경우에는 크라만 있으면은 무한부활 가능하거든요 어차피. 호다다다다. 일단은 근데 저 천사 있는지도 모르겠어. 안 좋아. 차라리 그 폭탄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는. 우 위에서 폭탄 달궈주는 애 있잖아요. 자 소드 5레벨. 아 점점 길어진다. 이게 천천히 해야 돼. 어 하나씩 하나씩 침착하게. 여기서 막 달리면 안 된다잉. 막 달리면 안 돼. 오. 어, 어 살기만 하면 돼. 탑 썰고. 자 500점까지 왔거든요. 어우 아우 떨어져. 와 유령 왔다.
어우 야 생각보다 빨리 쫓아오는데? 비켜라 나 갈 길 바쁘다. 야 이 오랜만에 느끼는 쫄깃한 느낌. 아 일단은 이거 천사 쓸데기 없어요. 레드 바론이 훨씬 좋아. 왜 있는지도 몰라. 존재감 제로야. 절대 하지 마세요. 아 이거 진짜 또도 한번 좀 키워보고 싶은데 이거 말렙 됐을 때 멋있을 것 같거든요. 여기에서 한번 오늘 몇 점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우 오랜만에 용합 들어갈까요? 아 한때 여기서 진짜 용암 깨기도 힘들었었는데 근데 나중에도 어차피 제가 용암을 잘 안 깼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사운드가 여러가지 좀 추가가 됐다. 아. 두둥. 괜찮습니다. 저에겐 부활이 있으니까요. 오케이 소드 점점 길어진다잉. 아 소드 말레바 한번 보고 싶다. 아 이게 어차피 나중 가면은 회식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무기가 중요한 게임이 아니에요. 아 이거 봐 바론 얼마나 좋아. 자 그 다음에 소드 하나 들어가지고 해버리겠습니다. 으와 오다다다다다다다 나이스. 수리검 플레이 드는 게 나은가? 아 맞아 저 창병이 좀 문제였다. 이거를 해시 잡아줘야 되거든요 사실. 아 이제 슬슬 감각 돌아오네. 어떤 느낌인지. 캣. 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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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시. 아우 일 잘해. 자 240점. 와 200점 넘기도 이렇게 힘드냐?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은데요? 그리고 자 먹고 수리검으로 일단은 계속 앞으로 잡아주면서 앞으로 가고 일단은 이거 폭탄 제거해주고 자 300점 머지 않았습니다. 이게 한 500점이 고비거든요 기억하기로. 그리고 600점 넘어서부터는 맵이 똑같아가지고 의미가 없었습니다. 자 300점 등장. 소드 말렙 좀 찍어야 되는데. 너 패시 좀 너프 먹었나 보다. 공격을 많이 안 하는데? 330점. 와 오늘 한 500점 갈 수 있으려나? 오케이 잡고 터트려! 나이스! 아 역시 패시 개꿀이요. 자 일단 수리검 7렙이거든요? 오우!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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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 아 근데 제가 지금 부활을 써버려가지고 아마 지금 이제 부활 안 될 거거든요.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. 아 오! 와 폭탄 숨겨놨네. 정신 나간 거 아니야? 함정이 묶여 있네. 자 잡아줘. 패사 일하자. 노프. 일을 해라 펫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와! 아 600점 한번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? 아 이거 소드 말렙 좀 구경해보고 싶은데 진짜 크기가 어우 상당히 깐지나가 날 거 나 크기가 좀 깐지날 것 같거든요. 400점까지는 그냥 가볼게요. 자 드디어 400점 왔습니다. 어우 간만에 집중 좀 했네. 자 뚫어봅시다. 지금 8렙이기 때문에 플레이리 8렙이에요 상당히 세거든요 이거. 오 그냥 뚜둑에 패요. 네. 보스전은 이걸로 가볍게 갑니다. 그리고 7렙 소드 됐더니 와 크기 보세요. 이야 볼만하네. 말 그대로 진짜 불꽃 소드 완성이에요. 우와 8렙 소드 멋있어. 가자 뚫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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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버려.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파이어 소드로 깔끔하게 컷트. 우와 뚝배기 완성 10레벨. 아 이제 소드만 말렙 찍으면 될 것 같은데. 우와 소드 9레벨. 미쳤다. 으 마이구간 두둥. 너는 소드로다가
두들겨 패면 돼. 이야. 어. 급했다. 급했어. 괜찮아. 저에겐 아직 부활이 한 번 남아 있습니다. 아, 소드 말렙도 한번 보고 싶은데. 좋아, 소드 말렙. 두두두두. 야, 이거 멋있네. 불길이 촥촥촥촥 달려져가지고, 어, 묵직해 보입니다. 딱 봐도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의지의 히어로 정말 간만에 한번 즐겨봤습니다.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게임 자체는 확실히 좀 잘 만든 느낌은 있어요, 이게. 그래서 업데이트 돼서 또 이 천사도 한번 써봤는데 이거 쓰레기입니다. 네. 아우, 구려요. 이게 뭐, 이 위에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. 창도 자주 날리는 것도 아니고 데워라 데워라 이따가 한방 툭 던지고 한방 툭 던지고 절대 사지 마세요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의제 히어로 추억 파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.